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우리 시험 기준으로 보면은 99일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신 분들도 아마 이제 아, 남은 기간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이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 혹시 올해 1차 같이 보신 분들도 계세요? 동차로 어떻게 1차는 합격을 했는데 또 이제 남은 기간 동안 2차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아마 막막하셔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뭐 되게 제목은 거창하게 당신만 모르는 이라고 했지만 사실 누구나 다 알아요. 제가 이제 올해 저희 큰애가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동안 좀 방치를 시켜놓고 있다가 이제 좀 입시에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서 막 이런저런 공부법도 찾아보고 막 하는데 결론적으로 공부 잘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똑같은 말 하고 있죠. 뭐 특별한 말 없어요. 사실 방법은 다 알지만 누구는 그걸 그대로 하고 누구는 또 그걸 안 하고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99일 남은 상황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이 압박감이 오는 시기이고 또 주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엄청나게 또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좀 99일 남은 기간 동안 그 내용을 잘 좀 멘탈을 잡고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해본 내용이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혹시라도 이따가 조금 일찍 끝내고 뭐 궁금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질문 받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거든요. 편하게 이따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크게 좀 몇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선택과 집중. 좀 상세하게 말씀드릴 거고 또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뭐 3번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2차 시험은 과목만 4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공통적으로 어떤 부분을 유념하면 좋을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차피 각 과목 선생님들이 과목별 어떤 핵심 전략을 또 말씀을 해주실 테니까 저는 이제 3보험을 어떻게 좀 준비하면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구분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부터 많이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마당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잡아야 끝까지 후회 없이 잘 가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자료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 우리 인스에서 뭐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자료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지금이. 우리 학원 커리큘럼만 해도 총 4개거든요. 기본부터 시작해서 1, 2월에 진행했던 뭐 테마 과정, 그 다음에 곧 오늘 시작할 문풀, 또 모의고사까지 총 4과정이에요. 저희 학원뿐만이 아니라 이건 아마 어느 학원이나 공통적으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다 보면 벌써 지금 쌓여가는 자료가 이만큼씩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욕심을 버려야 돼요. 내가 만약에 전업이거나 혹은 이제 지금 아직까지 그동안 준비한 게 너무 없어서 불안해지는 시기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또 자료 보면은 이거보다 보면은 또 이거 해야 될 것 같고 또 저거보다 보면은 저것도 봐야 될 것 같고 내가 안 본 데서 뭐 나올까 봐 불안하고 그런 시기거든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자료를 최소화해서 내가 시험 끝까지 봐야 될 자료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 최소화라는 이야기는 이 자료 저 자료 수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학원 어느 강사건 단언컨대 쪽집게는 없어요. 여러분 시험에 정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본적인 걸 내가 끝까지 가져간다. 기본에 충실하게 하시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응용문제도 어떻게든 뭐라도 쓸 수 있게 돼요. 우리 시험이 여러분들 우리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잖아요. 객관식이기 때문에 찍기라도 가능해요. 그런데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찍기도 못합니다. 뭐라도 써야 돼요. 뭐라도 써야 되는데 그 뭐라도 쓰려면 내가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단순히 자료 수집해서 뭐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본다? 그게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됩니다.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마지막 점검용이고 심지어 내가 그 모의고사 풀어볼 시간조차도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차라리 과감히 포기하시는 게 나아요. 그거를. 그 단계를 차라리 생략하고 그 시간에 기본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요. 그래서 자료를 최소화라는 것은 일단은 이 자료 저 자료 특히 막판 될수록 모의고사 전 학원 자료 막 수집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 과목이 통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의학 과목. 그건 아마 교수님들도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거는 약간 조금 나오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또 이제 그 시험 형태가 객관식은 아니지만 답이 정해진 문제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내용들을 보고 나서 그 중에서 꽤 이 학원에서 뭐 예를 들면 이만큼 나왔다면 저 학원에서 이만큼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꽤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학 교수님도 심지어 다른 학원 모의고사도 가능하면 봐라 라고 대놓고 얘기하시잖아요. 다른 과목은 솔직히 안 그렇습니다. 여기 가나 저기 가나 거기서 거기예요. 그놈이 그놈이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혹시라도 여기에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 오늘 봤더니 좀 별론 것 같아. 못 믿어. 그래도 그냥 못 믿어도 이왕 선택해 주신 거 끝까지 믿고 가주시고 혹시라도 오늘 처음 오셨는데 제가 좀 마음에 들어도 그냥 기존에 하셨던 자료 차라리 한 번이라도 더 보시는 게 나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셨으면 그래도 최소한 못해도 내가 책을 기본 강의조차도 한 번도 못 봤다 이런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비록 아직 머리에 남는 건 없어도 최소한 기본 강의 한 번 그냥 뭐 머리에 남는 건 없어도 1회독 정도는 하셨을 거란 말이죠. 내 눈에 조금 더 익는 눈에 익는 교재가 아직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걸 그냥 내 단권화 교재로 활용하셔가지고 끝까지 그거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맞는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도 역시 이어지는 건데 단권화예요. 그래서 이거는 3번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 공통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직까지 안 하셨으면 딱 한 권 교재 하나 혹은 뭐 자료 하나 내가 이걸 끝까지 요 하나만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걸 하나 정하세요. 그래서 일단 뭐 제 과목 같은 경우는 크게는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나는 기본 교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 2월에 했던 사례 문제 풀이 교재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까지 단권화 교재를 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 과목 기준으로는 그 사례 문제 풀이 교재를 단권화 교재로 정하세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약술하고 기출문제 변형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굳이 이것저것 많이 풀어보지 마시고 약술은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 거기에 이제 중요도까지 표시를 해드렸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약술 대비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싶고 사례 연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 나와 있는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세요. 기출이 지금 우리가 그 신체가 2014년도에 1회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까지 2023년도까지 하면은 그래도 기출이 꽤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기출을 쭉 풀어보시면서 아 이런 형태로 나왔었구나 난이도는 이렇구나 그런 것 등을 좀 파악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뭐 실무형 문제가 많이 나온다 불의타 문제도 나온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런 게 100점 만점 중에 100점이 다 그런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 것 등은 굉장히 일부 나머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충분히 기본적으로 했다면 어느 정도는 풀이할 수 있게끔 난이도가 갑자기 막 널뛰게 해가지고 높아지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쭉 풀어보면서 아 이런 게 나왔었구나 내가 이 정도면 풀 수 있겠구나 그런 걸 파악을 해보시고 하나 좀 유의하셔야 될 것은 혹시 기출문제를 풀이할 때 특히 3번 같은 경우는 약관 규정이 되게 자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변형되지 않은 과거 기출문제를 그대로 풀어봤다가는 괜히 혼돈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손, 장애 이런 것 등은 기존에 꽤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혹시 풀어보시더라도 현재 약관 기준에 맞춰가지고 풀이해볼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내가 한 권으로 단권화할 교재를 선택하시고 앞으로 이제 추가되는 또 강의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뭐 내가 이제 공부가 그동안 잘 안 돼 있어서 앞으로 들어갈 강의가 너무 부담된다 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한 걸 기초로 해서 계속 복습을 하시는 방향이 좋고요. 만약에 그동안 그래도 학원 커리큘럼에 맞춰가지고 좀 꾸준히 그래도 강의는 최소한 들어왔다 라고 한다면 그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강의들에서 기존에 없었던 혹은 추가되는 뭐 개정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산부험은 올해 크지는 않은데 그 일부 뭐 제도성 특약 그리고 질병보험 보험 그리고 간편보험 이런 것 등 일부에서 약간의 그 금융감독원에서 보도자료를 낸 약간의 개정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것 등이 혹시라도 올해 지금 이미 시행 중이기 때문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기존에 다루지 못했지만 개정되는 그런 것들 위주로 추가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당번화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고요. 이거는 좀 약간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마지막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나 혼자 공부하다 보면 좀 외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스터디도 하시고 또 주변에 뭐 카페도 들어가서 검색도 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듣게 돼요. 요즘에 뭐 주변 상황은 어떻다든지 손해 사정사 요새 쉽지 않다더라, 포화 상태라더라부터 시작해서 차라리 손해 사정사 준비하는 노무사를 준비하지 이런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되게 여러 가지 말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미 내가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주변에 어떤 부정적인 말들은 저는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시험 끝날 때까지는 카페도 들어가지 말라고, 카페 운영자분에게는 죄송하지만 그런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좋은 얘기, 격려하는 얘기도 많지만 거긴 부정적인 얘기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듣다 보면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정말 의미가 있나부터 시작해서 안 하고 싶은 이유를 자꾸 찾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혹시라도 뭐 스터디원 중에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스터디도 차라리 그만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서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시너지를 주는 분들끼리 모여서 하는 경우는 진짜 거의 대부분이 합격할 정도로 잘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위기라 그러면 거의 다 탈락해요. 정말 제가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 분위기가 너무 우울하고 너무 부정적이만 얘기만 하고 그런다더라, 그런 고민을 얘기해 주시면 탈퇴하셔라라고 그만두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막판에 합격하시고 나서 정말 그때 그 얘기 듣길 잘한 것 같다 이런 피드백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거고 어디 가나 부정적인 얘기도 많지만 또 긍정적인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뭐 잘 되려고 지금 내가 준비하는 거지 뭐 안 되려고 내가 시간 허비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왕이면 끝까지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래도 좋은 방향을 보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좀 선택과 집중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지금 이 부분부터는 이제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먼저 이제 이거는 뭐 전 과목 공통되는 사항이에요. 공통되는 사항이니까 뭐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말씀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최근 개정사항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알아서 챙겨주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챙겨드려도 막상 제대로 확인을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험은 개정사항도 잦을 뿐더러 그리고 매년 시험 범위를 구체적으로 막 공시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 해에 시험이 시행되게 되면 그때 시행되는 약관, 법령 그런 것 등을 따르게끔 하고 있어요. 간혹 가다가 이제 우리 삼보험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 적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장애. 장애가 2018년도 여러분들 4월 달에 개정을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개정을 한 거였어요. 2005년도에 통합장애로 바뀌고 나서 2018년도 4월 달에 장애가 개정이 됐는데 이게 최근 2년 전인가 한번 2018년도 4월 전후를 비교해서 그 내용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한번 숙제된 적이 있어요. 난리가 났었죠. 안 그래도 그때 시험 문제 풀면서 어떤 분들이 끝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소문항 1번, 2번이 답이 똑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 싶어서 봤더니 생각지도 못하게 개정 전후의 문제가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난리가 났죠. 안 그래도 삼보험은 공부할 것도 많은데 개정 전 것까지 내가 공부를 해야 되냐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셨었고 그래서 그때 이후에 저도 이제 학원에서 급한 대로 개정 전후 비교하는 그런 특강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론은 일단은 중요한 건 현재 거다. 현재 걸 기준으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기존 거는 강의할 때 다 웬만하면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가 되는 그것들 위주로만 숙지하시면 되고 굳이 내가 그 약관 전후 거를 모두 다 비교해가지고 비교하면서 공부할 양을 늘릴 필요는 없다라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아직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개정 전후 그거 다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실손 3, 4세대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1세대, 2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보시는 분들도 간혹 봤거든요. 절대 그럴 필요 없다.
절대 그럴 필요 없고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 보시되 시험 막판에 혹시라도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것들은 혹시라도 불이타로 나올지 모르니 그냥 비교되는 것들 내가 100점 맞겠다라는 마음보다도 그렇다고 해서 막 꽈락만 넘기자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셔도 안 되겠지만 100점 맞는 시험은 아니에요. 수석도 정말 잘해야 70점 넘는 게 우리 시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합격 점수가 60점이잖아요. 60점 평균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약간을 달달 외우겠어 막 이런 건 사실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